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구원을 본 사람입니다. 2015년 마지막 주가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까지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오늘까지 신앙 잘 지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구원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받다는 거 어쩌면 인류가 가장 소망하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이룬 놀라운 복받은 사람들이죠. 제가 아주 존경하고 또 따르고 싶은 훌륭한 신앙의 모델 중에 파스칼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제가 대학교 때 팡세를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던 분이 신앙인이죠. 이분은 수학자이면서 또 논리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 이기도 합니다. 이분 아주 독특하게 이성과 감성이 굉장히 조화될 뿐만 아니라 영성이 탁월한 분이었고요. 최고의 석학, 세계적인 석학이면서도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고요. 나중에는 전 재산을 헌납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했던 아주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를 보면 놀란다. 그러나 철학자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놀란다.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굉장히 삶의 의미를 심사숙고하고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자들의 비범한 삶을 보면서 깊이를 보면서 놀랐는데 사실은 그 철학자들을 당황시킬 정도로 놀라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미 경험하고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길래 철학자들을 놀랄킬 만큼 위대한 삶일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았는가? 도대체 신앙인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시몬이라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도 살펴봤습니다.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맺혔던 그 사람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봤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이 시므온 주의 구원을 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고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보니까 시몬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디케라는 단어에서 파생했고요. 이 디케라는 말은 옳음, 공의, 정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디케를 준수하는 이것이 디카이오스인데 옳음과 의로움을 준수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의롭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은
존재론적으로 이 사람 자체가 남과는 다르게 의로운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관계론적으로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의인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는 성경의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원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이 사람의 의의를 결정하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지 이 사람 자체가 존재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로운 존재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어도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구약의 노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다 그랬는데 노아가 의인입니까? 완전합니까 당대? 근데 도대체 어떻게 성경은 의인은 없다 그래놓고 의인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쓸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해서 이 의인이고 완전하다는 걸 표현하는 게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뭐요?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 속에서는 의인이고 완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이 중단되면 어떨까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고 흉악한 자이고 잔인한 자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대낮에 누워있고요 술주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함이라는 아들이 보고 너무나 그 충격을 받아갖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서 뒷걸음질 쳐서 이걸 덮어줬습니다. 아들들이 훌륭하죠. 그런데 자기가 그 모습을 본 것을 갖다가 형제들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함을 저주를 하는데 자기 형제들의 종이 되고 형제들의 종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자자손손이 영원히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를 퍼부어대요. 여러분, 자기가 술 취한 거 벌거벗은 거 이야기했다고 해서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데 그 자손까지 노예들이 노예가 되라고 저주하는 게 사람이 정상입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못돼 먹었습니까? 얼마 전에 그 영화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노아가 굉장히 과격한 모습으로 나오죠. 잔인한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받고 성경적이지 않다 막 이랬는데 제가 보기엔 영화가 성경적이고 그 영화를 평가하는 기독교인들이 비성경적이었어요. 성경에서 인간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은 의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요 패역하고 교만하고 잔인하고 더럽고 추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구원을 받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쓰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지 그 존재 자체가 특별하고 구별돼서 이 사람은 다른 인간과 종류가 틀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존재가 의인이라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괜히 자존심 상하겠지만 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하나님 은혜 없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늘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다른 예들을 제가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도예요. 의롭다라는 말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노력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힘을 의지하고 빌리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자기 자랑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 의의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경건하다 그랬을 때 이 경건함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산상보훈 6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 생활을 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경건한 활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아주 전통적인 경건 생활의 특징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전체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구제는 인간을 향한 거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고 금식은 자기 자신을 향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그 의롭다 경건하다라는 의미는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 의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너희 아버지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앞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은 원리예요. 금식도 똑같이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콜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경건하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율리베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게 율라베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율라베스라는 말은 잘 붙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의롭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죠. 여러분 세상적인 욕망이나 세상의 가치나 여러분 자신의 어떤 욕심도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늘 하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판단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선택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따르고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주의 구원을 봤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고
그 민족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시몬의 특징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죄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몬의 신앙이 깊어질 때 그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의 구원, 그들의 위로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 민족이 구원받고 그 공동체가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기심을 밀어내면서 불릴듯 일어나는 이타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이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이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헬라 여인이지만 자기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을 때 그녀가 예수님께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방인 여자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 개로 취급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지성인인데 부유한 여자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개 취급해도 좋으니까 내 딸 살려주십시오. 내 딸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격조 있고 지혜롭고 부유한 여자가 자기 딸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개 취급을 당해도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심정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향해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여자여, 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딸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 낳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큰 사랑이 믿음의 징표라는, 진짜 믿음은 그런 거라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민족, 또 세계 사람을 향한 불같은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시몬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사니까 다른 죄인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이스라엘 타락한 이들을 심판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렇게 죄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이 가득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종교가 잘못되고 변질이 되면 자기 의와 경건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과 정죄감이 발달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표현된 것밖에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께 왔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침대가 하나 내려올 만큼 지붕을 뜯어내면 난장판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지붕이 무너져 낸다면 뭐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랬어요. 그들의 사랑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예배가 방해를 받고 엉망이 되는데도 그걸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서 소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친구의 위로를 위해서,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과 사랑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인 증거는 사랑으로만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행함은 사랑을 말해, 형제를 향한 사랑이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 기독교적이지가 않고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적이고 어쩌면 유교적이고 어쩌면 또 다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믿음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위로를 위한 간절한 노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어린아이가 노예가 병이 들었으니까 로마의 장교이면서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참여는 불구하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사랑을 보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 뭐래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장 천하고 물건이랑 마찬가지인 병든 노예 아이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갖다 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 아이를 살리고자 로마의 장교가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적인 신앙은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그들의 범죄 때문에 죽이려고 하니까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거룩한 책에서 지워달라고,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인 그들의 위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스라엘이 우상화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다면 내 민족도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거죠.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다. 내 가족, 친척, 형제,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나 아닌 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오는 것, 구원받는 것,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인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외쳤던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은 타인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통틀어서 새 걸로 대체 새 언약을 맺은 거죠.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나 아닌 타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도대체 뭔가를 막 완벽하게 격식을 차리고 뭔가를 정말 교리에 딱 맞게 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자유와 존엄성을 파괴해가는 것을 종교적인 열정과 신앙의 고백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수하게 잔혹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행태였습니다. 최근에 많은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 극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종교의 자기 스타일과 신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악마화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데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라는데 지극히 작은 자는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내 원수죠 뭐. 끝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느헤미야 수산궁에 있으면서 자기의 예루살렘 성이 훼파됐다는 소식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예레미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의 예언자가 된 이유는 자기 민족의 위로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내 자신을 초월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지키겠다고 또 불편함을 피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불렸던 일어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이 신촌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 구원하고 농어촌 할아버지 할머니들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잘못된 모든 영적인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주의 구원을 본 사람의 특징은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지는데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25절, 26절 그리고 27절 앞부분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바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본받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 보면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이 시몬과는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성령님의 그 관계 설정은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성령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왕이 되어 있든 그분이 주권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은 대부분 내 자신의 욕망이거나
감정이거나 순간적인 분노 뭐 이런 것들이죠. 내 자신에 대한 평판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 구원을 본 사람들은요, 자기 존재가 완전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컨트롤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크리스천의 차이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주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죠.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겨우 내 멋대로 행동해야 되고 내가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해서 세상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것, 이 전부 다 뭐냐면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지 않고 내 자아가 최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거죠. 주의 구원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그 모습을 표현할 때 그림 같은 것들을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 같은 불의 혀에 갈라지는 같이 임하여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불이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위에 있는 지배하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요즘의 크리스천들의 얼굴을 그린다면 위에 그 분노와 화가 불같이 내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성령이 위에서 지배한다 할 때는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아까 26절에 있는 것처럼 지시를 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이 지시를 받았다는 말은 크레마티조라는 헬라어가 쓰였거든요. 이것은 계시를 전하다, 그리스도인으로 호칭을 받았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크레마티조. 근데 이것은 신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훈계로 가르침을 받는 걸 말하는 게 신적인 지시를 받는 것을 크레마티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외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시를 받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나중에 헤롯을 따라 헤롯의 명령을 거부하고 새로운 지시를 받아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셉이 그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지시를 받아라는 이런 표현을 보면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헤롯은 그 당시 세계의 왕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음이죠. 그런데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늘이 제시한 길을 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와 세상의 지시가 완전히 다를 때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10장 22절에도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이 특별한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고대에는 로마의 장교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뭐 구원의 길을 물어보는 건 말이 안 돼요. 로마의 장교인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어부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만나다고 절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성령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관습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지시를 받는 삶,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이 육체의 욕망과 세상 사람들의 상식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지시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삶이죠. 또 그 성령이 위에 있더라, 27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 성령의 감동이란 말은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 N이라는 전치사가 쓰였는데 이 N이라는 말은 안에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거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힘에 이끌리는 것,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베드로가 수제자였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되어서 죽임을 당한다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스승이 아니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돼야지 배신당하고 죽임당하고 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 훌륭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뭐라 그러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정서적으로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탄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르지 않냐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다굴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러면 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심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죠. 근데 그건 성령의 지시하심과 감동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자기 결심, 자기의 진심이지만 그것은 순간적으로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결심도 내 판단도 사회적인 가치 기준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합니다. 만약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성령의 지시하심에 민감하지 않았으면 요셉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냐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자다. 그 태어날 자는 네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거다. 만약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요 그는 최고 인간적인 노력과 사랑과 결단과 희생을 통해서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고 버릴 뻔했어요. 그러면 아기 예수는 태어나기도 전에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죠. 놀랍게도 성령의 지시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 가장 교회를 해하게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 바리새인 청년이었죠. 뭐 교회를 잔해하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의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가두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렇게 열성적인 활동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런 거였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가 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받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세계 속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분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피상적인 것 같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있는지 자신의 혈기를 따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구원을 본 사람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의로움이지 본질적인 의의가 아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성이에요. 그건 뭐죠? 네, 이스라엘의 위로.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한 사랑이 가득한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믿음이다. 그 세 번째는 뭐예요? 네, 자신과의 관계는 뭐예요? 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 해 동안 그러한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는 정말 이 세 가지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서 주의 구원을 본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개인적인 결단에 기도하십시오. 올해 다 가기 전에 주님 회개할 걸 회개하기 원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혈기를 죽여주시고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심령 속에 오늘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져 깨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님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2015년 한 해 동안 주의 구원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왔으며 또한 새해에도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